날씨는 너무 좋다. 내 통장만 슬프고. 여기 창밖을 보면서 자,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전세 사기 같은 거를 좀 겪고 있는데, 지금 거의 6개월간, 지금 6개월이 넘었네. 작년 10월에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, 지금 이제 5월이죠? 이번 년 5월인데도 아직 돈이 안 들어 7개월이 넘었네. 돈을 5천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300만 원 줬어, 300만 원. 그것도 저번 달에. 아, 이번 달에 줬네, 이번 달. 이번 달에 300 주고 했는데, 내일 가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, 제가. 그래서 돈을 돌라 그랬는데, 또 뭐, 좀, 뭐, 아니,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게전 제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, 현재까지 이제 돈을 줄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계약을 잡았는데, 또 미루고 있어. 또! 그래가지고, 저기,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변호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더니 이제 소송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게 합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도 하셨고 물론 합의돼가지고 그랬던 게 제일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소송을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제 월요일에 소송 접수를 했고 소송은 이제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고 일단 돈을 이제 저쪽에서 어떻게 할지 또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또 파기되면 제가 계약금을 넣은 걸또 뱉어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지금 돈을 좀 기를 모으는데 조금 모자라. 아, 이거 어떡할까 싶네, 진짜. 이거 대출을 좀 알아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에 들어가 있는 돈을 조금 빼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근데 돈만 받았으면 사실 이럴 것도 없거든요. 만약에 돈을 제대로 받은 세카이로 뾰로롱 가보면은 전 지금 일본입니다. 일본에 또 새로운 메뉴나 아이템들 구하러 일본 가가지고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너무 빠듯해서 그렇게 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. 고민이라서 행복 회로를 돌리기만 하기에는 좀 힘드네요. 일단 오늘은 오늘의 일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. 일단 가게를 일단 한번 다시 가보게요. 가게도 잠깐 갔다 오고 밖에 걷는 것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또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. 근데 뭐 와야 들어오는 거니까 내 통장에 박혀야지 돈이 박히는 거니까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. 이때까지 7개월을 맨날 핑계만 댔는데 본인은 사정이 있었겠지. 나는 사정 없냐고 나는. 내 돈으로 왜 본인 그거를 막아? 내 돈으로 왜 막냐고. 지 돈으로 막아야지. 안 그래? 남의 돈으로 계약도 끝난 돈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하면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? 그거를 뭐 사실 이런 게 약간 사기죄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. 사기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어서 이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댓글 답변은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. 사장님 라면 서적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? 이건데 이것도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, 이거, 라면을 잘 만들고 싶은 건지,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좀 요리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할 건지인데, 어제도 잠깐 저번에 영상 찍었던 AJ 사장님이랑 얘기했는데, 저는 뭐 기초 다질 때는 더푸드랩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라면 책은 한국에는 없습니다. 없으니까, 일본 가서 일본 책을 좀 구비를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모여있고, 이거 레시피적인 부분이랑, 가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, 그런 책입니다. 레시피도 많고, 가게 소개도 하고. 요것도 똑같은 책이고, 이건 호수만 다른 거예요. 이건 며도봉이야. 다른 거고. 그 다음에 요거는 탈의북. 요건 탈의북인데, 요건 이제 탈의 만드는 방법, 뭐 이거, 그리고 레시피랑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레시피도 나와 있고. 다 일본어긴 한데, 요즘 팝학으로 해서 보면은 볼만하거든요. 나쁘지 않아요. 요것도 이제 똑같은 거, 잡지죠. 라면 잡지인데. 요런 식으로 이제 가게 홍보나 뭐 이런 거랑 레시피적인 부분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. 실제로 뒷판 이렇게 레시피나 이제 움직임을 좀 보려면은 이런 레시피 관련된 책을 보시는 거 좋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습니다.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간에 지금은 저기 양정 가서
마스킹 할 수 있는 거 테이프 다이소에서 좀 사고, 그 다음에 저기 자영업 10년이 넘은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아, 이게 주변에 이렇게 나보다 걸음을 앞서간 친구가 있으면은 정말 좋아요.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많이 물어볼 수 있고. 아, 힘들어, 씨. 어? 뭐야, 운동시설이 생겼네. 나 언제 여기 사노? 나도 여기 살고 싶다. 이 편한 세상. 비둘기. 야. 김치 볶을 거지? 응. 막걸리 위에 맑은 물 있는 거 알아? 몰라. 맑은 거네. 오, 깔끔해. 그 다음은 이렇게 싹 흔들어가지고. 안 가. 왜요? 가서 먹지도 못하잖아, 나는. 운전해야 돼서. 그다음에 언어 따는 거 아니야, 거기. 예전에 일 가면 되잖아. 야, 거기 아무것도 없다, 근처에. 내 거다. 요즘에 깻잎 안 주는 고깃집 저번에 갔던 데는 깻잎 안 주더라, 아이가. 응. 잘생겨서 좀 재수없는데? 잘생긴 건 너 몸도 좋아. 어제도 2차로 갔던 술집 있었거든? 거기 사장님도 잘생기고 몸도 좋았고 키도 커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았어요. 거기다 친절해. 재수없어. 너무 잘생기고 친절하시고 얼굴도 괜찮은, 키도 크시고. 아, 나 질투나서 못 오겠다 이랬더니 아이 쟤 꽃주자, 꽃주 어마나. 아, 어제도 삼겹살, 오늘도 삼겹살. 오늘도 맛있고. 성공한 인생은 이런 게 아닐까. 이거를 진짜로 돈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파괴잖아. 성공한 결혼이지. 슬기로운 결혼생활. 원래 연애할 때는 남자 계산하고 결혼하고 여자 계산하는 거야. 법으로 그렇게 나와있어. 어, 좀 맵다. 아, 오빠상한테 먼저 주고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. 저 옛날에 술 먹을 때는 술 먹고 안주를 먹었거든? 요즘에는 이렇게 안주 먹고 이제 술 먹고. 그래서 약간 그 뭐가 조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 좀 고민하는 게 재밌더라고. 바뀐 것 같아, 어릴 때랑. 어릴 때는 쓴맛 있거나 이러고 싶어서 그랬는지, 아니면 그냥
아,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바뀌듯.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좋아, 좋긴 좋아. 아, 그래요. 그거 안 와. 어릴 때 그거 안 해봤나? 나팔꽃에 그 안쪽 보면은 꿀이 있어가지고 그 따가지고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꿀을 핥아먹고 막 이러는 거. 나팔꽃이었나? 어, 그 나팔꽃이었던 것 같은데. 저긴 것 같다. 저기 부산 직구 저기. 해수욕장을 만들어놨네 여기다가. 빙빙 돌아가는 꽃천지.